안녕하세요. 파다파다TV 철웅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제주도 통닭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제주도가 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보시다시피 제주도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밖이 지금 현재 굉장히 추운데 이 수산시장에서 회나 뭐 다른 먹거리를 사면 숙소에 가서 드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초장집이 있습니다. 초장집이 있어서 그 상차림 비만 받고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동문 수산시장에서 가까운 두 군데의 상차림 식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당인 스마일 식당입니다. 여기는 맞춤형 전용 식당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83번 떡집 2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오시는 방법은 편하게 그냥 걸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오시게 되면 인당 3,000원의 상차림 비용을 받고요. 이거는 3,000원은 기본 세팅값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시면 야채랑 기본 찬 그리고 이제 초장이랑 간장 장류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바깥에서 회를 사 오시면 거기에 앉아 가지고 바로 드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운탕을 드시고 싶으시면 이제 뼈나 이런 걸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신 다음에 매운탕 아니면 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이고요.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도 2인 기준이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10,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또 은갈치가 유명하잖아요. 갈치 구이나 갈치 조림도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치를 바깥에서 신선한 생물갈치를 사 오신 다음에 여기 오셔서 갈치 조림 해주세요, 갈치 구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 그 갈치 구이나 조림의 양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해서 받는다고 해요. 2인이나 3인 정도는 거의 대부분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전복을 또 구이로 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서 사장님께서 버터를 아주 좋은 버터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복을 갖고 오셔서 전복 버터구이를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한 접시 뭐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0,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버터구이가 아니라 그냥 참기름을 발라서 굽는 것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드실 분은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전복 참기름으로 한 구이는 5,000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수산시장 내부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편하게 접근해서 편하게 오셔가지고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닥파닥TV를 통해서 이제 회 고르는 팁, 뭐 맛있는 제철 수산물, 뭐 갈치 고르는 팁 같은 거를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그 팁들을 갖고 직접 구매하신 다음에 저렴하게 그 다음에 여기 초장집에 여기 스마일 식당에 오셔가지고 요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굉장히 맛있게 잘 해줍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제주도 놀러 와서 여행을 하실 때 시장에서 어디 멀리 숙소 가거나 좀 많이 힘들잖아요. 밖에도 추운데 그래서 편리하게 여기 식당에 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꼭 수산물을 사오지 않으셔도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치튀김, 새우튀김, 그 다음 물회도 따로 팔고요. 여름에 진짜 맛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전복볶음밥,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사리를 이용해서 또 조림을 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갈치를 안 갖고 오셔도 여기서 갈치조림 같은 걸 드실 수 있거든요. 필요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주문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식당에 왔는데요. 여기 식당 이름은 6번 정육 식당입니다. 이제 6번은 여기가 6번 게이트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 6번이랑 돼지 6자를 써서 6번 정육식당이고요. 여기는 여기 뭐 인테리어를 보시다시피 정육식당이랑 그런 상차림 식당이 합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회도 드실 수 있고 흑돼지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이고요.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만 드시러 여기에 오신다 그러면 인당 3,000원, 그 다음에 만약에 고기를 드시러 오신다 그러면은 테이블당 10,000원인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와도 10,000원이고요 테이블에 네 명이 앉아도 10,000원인 거죠. 근데 만약에 회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냥 테이블당 10,000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상차림비를 받으시면 야채, 기본 찬, 그 다음에 장류, 초장, 간장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렇게 앉아서 드시면 되시는데 매운탕이나 지이나 그런 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더리들 있죠. 생선 머리 뼈 같은 거를 들고 오시면 맞춤 요리를 해드리는데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선 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치 구이를 드시고 싶거나 아니면 전복구이를 드시고 싶다 그래서 구이를 하시게 될 때는 3,000원만 받는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것도 자기네가 직접 고기를 공수해 와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저렴한 가격에 고기랑 회도 같이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심에 끼니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6번 정육식당에서 흑돼지 제육볶음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한데 찬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점심 뭐 특선 메뉴가 아니라 저녁에도 이 메뉴를 판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지나가다가 조금 뭐 배가 고프시거나 하면 요 제육볶음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 된장국 같은 거는 서비스로 계속 제공한다고 해요. 그렇게 된장국도 서비스로 많이 준다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의 식당을 알아봤는데요. 날씨도 추운데 밖에서 드시지 마시고 뭐 숙소에 멀리 가지지 마시고 요 근처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식당에서 마음 편히 즐기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두 군데 식당 말고도 시장 안쪽에 가면 다양한 또 식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좀 검색하셔서 찾아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여기 수산시장에 오시면 식당 이용하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